네, 이번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지는 법적 책임 중에서 세 가지가 있었던 것 중에서 두 번째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제750조가 있는데요. 불법 행위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법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남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즉,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손해배상을 받는 사람은 객체고,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주체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누구냐면, 가해자가 진다. 뭐 행위자, 가해 행위를 한 행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또 있어야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지는 거고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가해자, 행위자가 되고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과실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750조는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는 했는데 이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또는 가해자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면 입증에 대한 책임은요. 민법에 따라서 누가 해야 되냐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민법 750조에 이렇게 한 줄로 짧게 돼 있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뭐 사망사고를 당했다라고 치겠습니다. 차대인 사고는 차가 가해자고, 피해자한테는 피해자 과실을 따지는데 이 경우는 그냥 피해자 과실이 한 20%라고 보겠습니다. 민법 750조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 유족들이 되겠죠. 가해자한테 어떤 과실이 있었느냐를 일일이 다 피해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사고는 뭐 입증은 쉽겠죠.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의 잘못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가해자의 어떤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없는 사람한테는 손해배상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를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피해자가 일일이 밝혀내야 됩니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운전했던 사람이요. 행위자잖아요. 사망사고를,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자. 즉, 과실이 있는 책임의 주체, 가해자. 이 피해자 유족들은 이 운전을 행위를 했던 사람한테만 민법 750조에 따라서는요. 이 사람한테만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아무리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망케 했으니까 너는 책임져야 돼. 입증했습니다. 입증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지 손해배상 책임이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책임은 있어도 못 받아내는 수가 있죠. 그래서 민법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가 손해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 입증을 못해서 못 받기도 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못 받아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